네, 안녕하세요. 폼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도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주식 정보들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일부러 지금 현재 챗GPT를 거의 그냥 100% 의존을 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도 이제 챗GPT API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지 좀 감이 올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챗GPT를 이용해서 재밌긴데 아직도 이거를 100%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전에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할때 챗GPT하고 이제 코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든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들이요. 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책을 안에 있는 책에 있는 그런 예제들만이 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각화들, 솔직히 데이터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이 시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화 정도. 그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어떤 것들이 예제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챗GPT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에 되게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주식도 하고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아주 바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주식 정보에서 저는 이제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연관성들, 이게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나 나스닥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 그래프 같은 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야후 그런 데서도 그래픽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나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람을 좀 이렇게 나한테 오게 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싶잖아요. 자동화 업무를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제 저가 질문들을 다좀 공유를 해주면 좋은데 저도 이제 좀더 정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정보들을 우선은 가져오기 전에 이제 코랩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글 코랩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예제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요게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2022년도 기준까지 얘가 가져왔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보면 이제 최신 정보들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URL 주소로 가져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테스트를 할때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 챗GPT가 나온 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안 되시면은 다른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URL들을 이제 바꿔야겠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대로 동작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시각화 정보들이나 그런 사례들을 좀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요런 자세한 코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 만약 판다스 같은 거나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각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배우셨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통 책에서 많이 다루는 그러한 예제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려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면서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인덱스처럼 찾아야 하는 것인데 챗GPT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기능들만 난 이런 예제를 보고 싶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들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데도 속도가 좀 빠르다.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예,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물어보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AJ 같은 걸 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콜앱을 사용을 할때 이제 라이브러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화 정보들인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가 추천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얘가 계속적으로 중복을 해가지고 반복이죠. 예,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위에서 다뤘던 애제들을 또 다루려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를 좀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해라. 나 다른 애제를 보고 싶어. 이 중간중간에 자꾸자꾸만 건드려 주시면은 좋은 애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책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들어오는 애제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런 것들을 맵 형식으로 잘 제공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쭉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그잼플 뭐 스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정보하고 관련된 것들을 나는 또 이제 좀 시각화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챗GPT 쪽에서는 이제 주식 정보들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얘가 거의 처음에는 요 정보를 가져와요. 그냥 스탁이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데이터셋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URL이 죽었습니다. URL이 죽은 사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없으면은 오류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스탁 정보들이 오류가 발생을 한다.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이용해서 할 때는 항상 야후에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파이낸스 정보들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그다음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챗GPT에는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 이상한 것들을 자꾸자꾸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정보를 가져오기 제일 좋은 거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와이파이낸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원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혹시나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피터에서 설치하거나 콜앱에서 설치할 때는 아무튼 콜앱이 이제 주피터 형식이기 때문에 PIP 인스톨해서 느낌표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 와이파이낸스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획득한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 때, 주식 투자를 할때 많이 보는 그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의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년도 정도까지요. 얘가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아마 그 기준까지 뽑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더 떨어졌겠죠? 떨어졌겠죠?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이거는 좀 한계인 것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차피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을 했었네요. 제가 설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부터는 얘가 와이파이낸스 정보들을 하지 않더라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위쪽에서 한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얘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것들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결합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주식 정보들을 좀 합해가지고 보고 싶고, 비교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 정보이고요. 이것도 요즘 정보는 아니죠. 좀더더 이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들이 이렇게 얻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들을 바꾸시면은 작년 거 기준이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비교하는 것들이 솔직히 이제 재밌죠. 그래서 비슷한 주식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전혀 반대의 주식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숏이냐 롱이냐 야 이것이 떨어질 것이냐 대충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요구사항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샘플을 네가 보여주라 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한번 받는 것이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뭐 30일 기준으로 평균선을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60일 기준으로 좀 평균선을 해가지고 좀 표시를 하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코드를 추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예, 질문을 주시면은 얘가 잘 만들어줘요. 예,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아, 그 평균선은 안 나오네. 여기, 아, 이게 평균선이었죠. 이게 평균선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평균선들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조금 이제 영역을 좀 줄이시면은 예, 영역을 좀 이렇게 줄이시면은 좀 이제 굵게 굵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완성이 되면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코인하고 그런 것들을 투자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비교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인데 그냥 가격을 같이 제시를 하면은 이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비트코인인 것인데 사실 좀안 맞죠. 왜냐면 가격대가 안 맞춰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요 가격대 같은 것도 이제 비율로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가격대를 좀 맞추셔야만이 이제 얘가 비교가 돼요. 지금 현재는 비교가 안 되죠. 얘가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현재는 뭐한 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것이요. 그래서 2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설정이 안 맞죠. US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배 정도 저는 이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1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챗GPT한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배를 곱한 것들을 만들어 줘라 라고 또 요청을 했더니 그냥 이렇게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10배 정도로 맞추면은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쌍둥이죠. 예, 이거 같은 거의 같게 움직이죠. 거의 그 조금씩 이제 중간에 이제 너 내려갈 때나 올라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스닥이나 그런 것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추가해줘라고 해가지고 합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카피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가격대가 서로 이제 아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가격대가 서로 안 맞죠. 예, 서로 다 이제 기준점이 다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쪽에다가 3배,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에다가 한 10배 정도를 좀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생각나지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걔가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현재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그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지고 현재 회복이 어느 정도 가치는 회복이 올라가고 있다. 원래 비트코인이 갑자기 뒤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믿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예,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이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가면은 더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모릅니다. 홀짝이죠. 우리가 인생은 홀짝이다. 예, 저도 불안합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예, 나스닥이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은 챗GPT를 이용해서 퀀트 투자, 예, 자동 투자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한번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며칠 만에 혹시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챗GPT가 우리의 직업들을 뭐 사라지게 할 거냐? 뭐 그런 걱정은 아직은 예, 별로 덜 들은 거고 그냥 재밌습니다. 예, 그냥 재밌고 여러분들도 한번 챗GPT를 이런 식으로 큰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쳐내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면서 실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딱필히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